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당연해졌을까요? 그 답은 우리의 과거에 있고 용기 있는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있게 해준 그날들의 기록. 현재 우리가 그날의 우리로. 안녕하세요. 덕경고 2학년 올해 18살 임예빈입니다. 오늘 과거에 저와 동갑이었던 친구의 일기를 읽어보러 왔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학과를 전공 중인 진하랑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아들을 둔 엄마 서유림이라고 합니다. 아직 누구의 일기를 읽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플랜카드를 하나 만들까? 태극기를 하나 만들까? 망설이다. 태극기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 어머님에게 말씀드리면 반대하실까봐 말씀도 드리지 않고 장롱을 뒤졌다. 여자가 차 위에 올라타고 있는 선도 지프차가 광화문 쪽을 향하여 서서히 움직이고 오고 있었다. 나는 그 지프차를 세웠다. 그리고 지붕 위에 단순에 올라갔다. 올라가자마자 태극기를 앞에 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부정선거 다시 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철폐하라. 전두환을 때려잡자. 총과 칼 앞에 두려움 없다. 김대중 석방하라 등을 내걸고 힘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민 여러분, 계엄군은 광주시민을 몰살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도청에 나오셔서 광주 학생들을 살리십시오. 호소하듯 울부짖는 그 소리는 정말 처절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전국을 순회해도 못 찾는 미아들, 그곳에 없다는 보장 없을 것이요. 이 나라의 현재의 부모들, 장래의 부모들이여, 한치 앞만 보지 말고 도둑같이 자기한테도 언제 찾아올지 모를 우리 모두의 불행, 자기 자신의 불행임을 알라. 부모들이여, 백성들이여, 마음을 합하라. 양심을 깨우라. 되찾을 수 없는 불행, 우리 모두 합하여 그 불행이 오기 전에 막을 길을 온 국민 모두 함께. 자신 잃고 온갖 힘과 무기 최루탄이 아니면 하루도 더 버틸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대머리씨, 넙죽 아줌마씨,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선량한 우리 국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해 줄 텐데. 그거 4.19 혁명이요? 역사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서요. 5.18 민주화운동 때인 것 같고 그때 일기 쓰신 분은 광주에 계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아마 박종철 학생과 연관된 학생의 어머니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인한 사람? 정말 저와 같은 나이가 맞을까 생각했어요. 시대랑 상황만 다른 평범한 저랑 같은 사람? 이게 글씨체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게 느껴지는 게 복잡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처음에 느낀 건 분노가 많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읽을수록 이게 분노가 아니라 엄마의 서러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자식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의 서러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차를 타고 학교도 가고 콘서트도 가지만 얘는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목숨 걸고 지프차를 타고 갔다는데 저는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 이게 잠깐 생각해보면 진짜 아찔하거든요. 그 친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가 있구나. 정말 힘들게 이뤄낸 민주주의구나. 너 진짜 멋있다. 여기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안에는 너의 일기랑 네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적혀 있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엄마로서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정말 다시 한번 만나 뵌다면
꼭 한번 진하게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며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부패한 정권을 심판한 4.19 혁명. 5월 18일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군사 독재와 통치를 반대하고 계엄령 철폐, 민주정치 지도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벌인 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 철권 통치에 맞서며 희생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 결국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이끌어낸 6월 민주항쟁.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어 뿌리 내렸습니다.